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강서구가 2020년 하반기 서울 창의상 혁신 시책 부문과 공무원 창의 제안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창의상은 서울시가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강서구는 올해 혁신 시책 부문에서 구청 도로과에 시공 방식만 개선하니 부실 시공, 소음, 먼지 해결된다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원형면을 주변 보도를 설치할 때 현장에서 보도 블럭을 잘라 설치하다 보니 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가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 절단한 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공 방식의 개선으로 공사 시간이 줄어 효율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 창의 제안 부문에서는 지역경제과 홍지훈 주무관에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 개선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행정정보 연계 활용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할 때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담당자가 위치를 표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 자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를 시각화해서 관련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여권 재발급이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하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서 민원 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직접 여권 사진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 후 사진 확인 담당자가 여권 사진 규격과 재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5만 3천 원과 부가 수수료 4%며 사진 규격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여권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하므로 꼭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등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민원 창구에 방문 신청해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민원 여권과 여권팀으로 문의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구분 배출해야 하며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다 비운 후 겉에 있는 비닐 라벨지를 제거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색이 있는 유색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플라스틱 수거함에 재활용하면 됩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와 과일망, 과일 포장재, 아이스팩, 기저귀, 화장지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분리배출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